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Nice to meet you. Yeah. 8월 7일 화요일이에요. 자, 상쾌하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중충하게 있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닥터 K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을 바꿔야 되네. 그죠? 까불다가 화면 못 바꿨어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 휴가지는 아니고요. 집인데 아침 방송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휴가지로 떠날 겁니다. 휴가지로 떠나고, 자, 서울에서 닥터 K 구독자 앤드 우리 채팅방 팀들 내일 만나기로 됐습니다. 설렙니다. 하하. 어저께는 우리 대표선수 지우 선수랑 또 어저께 만났었고요. 자, 각설하고요. 다우존스 플러스 0.16% 상승, 나스닥 플러스 0.61% 상승.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뛰어넘을 수도 있는 모양을 다우존스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연속 3양봉인데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딱 뚫어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나스닥은 20일의 저항을 가볍게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럽은 보시면 자, 여기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0.14% 마이너스. 자, 중국 상해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저께 전일도 마이너스 1.29%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문제인데,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말을 해주거든요. 미국은 잘 가는데 중국은 박살나고 있어요. 중국이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전일 상황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지금 체크했죠.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에서 보시면 플러스 0.10% 상승. 자, 외국인은 제로, 기간이 180 계약 매수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콜 찔끔 올려놓고 풋을 대박 죽였어요. 이해되십니까? 풋을 죽여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풋이 많이 올랐었거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요일 제외하면 이틀 남았습니다. 만기일. 그래서 여러분들 변동성 상당히 심해질 수 있고, 개인의 콜옵션, 풋옵션의 포지션 때문에 장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흔들림이 심할 수 있고요. 일단 콜풋 둘 다 2억씩 돌았으니까 현재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플러스 0.16%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27% 상승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폭 81억 매수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현재 선물을 약간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야, 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곤란한데. 자, 일단 갭 상승한 거 잠깐 밀리면서 시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콜 옵션 사면 주식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 안 올라간다. 닥터 K 주식 상점 탈출 팁 11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조님, 김여사님, 너티나무님, 유인숙님, 이상하님, 열공님, 바람기영님, Nice to meet you, yeah. 자,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IT 쪽으로 몰릴 것 같아, 일단은 오늘은. 왜? IT 별로 간 거 없거든요. 어저께 박살냈거든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반도체 잠깐 쉬어가고. 조선 오늘 쉬어가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 건설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철강. 자,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죠. 자동차. 별 상관없어. 보험. 조금 쉬어가네요. 유통. 쉬어가네요. 자, 제약 바이오. 쉬어가네요.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셀트리온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 기준으로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지면 던져야 된댔습니다. 삼성전자, 야, 이거를 300은 띄우고 지금 약간 밀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분명히 분봉매매 되는 분만 알아서 치고받고 해라고 여기서 딱 시그널 드려놨습니다. 여기서 이해되시죠? 닥터K는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놔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 이선 깨지면 던지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10분 남겨 놓고 빠져서 그렇지. 여러분들 잘 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던진 사람들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절반 던지고 여기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사라고 딱 동그라미도 치놨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인근. 됐고요. 자, 지금 밀리죠?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콜 산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별 무리 없고요. 여기 12만 3천원, 4천원 여기 것만 지킨 별 무리 없고요. 하나투어 아직까지 무리 없습니다. 자, 반드시도 넣으면 7만 2천건 정도만 가면 여러분들 다 수익권 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코스피,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겠습니다. 40억. 여러분들 홍 중간중간 해주셔야 제가 힘나지. 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어요. 마이너스 1억대, 코스닥, 순매도. 아, 그렇군요. 이런 거 아니면, 1 중간에 한 번씩 치줘야 닥터케 힘이 납니다. 혼자서 는 재미없어요. 자, 그래서 자 플러스 개인이 자꾸 사고 있어요. 선물도 사고 이런 곤란한데. 자, 지금 환율 1200원, 1120원 요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으로 1100원대로 빨리 내려가야 돼요. 오늘의 포인트. 개인이 콜 사는지 안 사는지,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집중하십시오. 개인이 콜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보이십니까? 왜? 돈이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풋이거든요. 풋. 올라가지고 지금 10% 빠졌고요. 자, 콜. 여기 300 같은 거는 지금 뭐 완전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270, 297.5도 지금 10%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297.5 한번 볼게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295입니다. 2.25포인트 올라야 돼요.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빠지고 있어요. 시초가가 얼마 있는가 하면 시초가 6, 7에서 좀 올라가다가 만약에 한 1분 만에 올라가는 것 싶어서 70에 샀죠? 지금 벌써 많이 빠지고 있어요. 16 빠졌으면 얼마 빠졌습니까? 70 중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2%. 2%가 아니지. 20% 가까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자, 그러면 팁 하나 드리자면 지금 295.46이잖아요. 295 내지는 콜을 한 다음에 297.5 정도가 겨우나는데 297.5 너무 높아서 별로예요. 0.5죠. 안 돼요. 다음에 혹시나 옵션 접근하실 때 1점대 적어도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이해되십니까? 풋도 지금 292.5는 약간의 폭락 넣으면 2.5포인트 정도 빠지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잘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콜도 빠지고 풋도 다 빠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잠깐 그거 체크할게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옵션 내가 뭐 알아서 뭐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콜 옵션 누르면 못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줄여야 돼. 20억, 30억 가면 밑으로 박살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실시간 들어오면 광고가 뜨나요? 좀 알려주세요. 전잘 모르겠어요. 뜬다. 1번 눌러주세요. 실시간 들어올 때도 광고가 뜹니까? 자, 그래서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계 째부 들어왔어요. 외국계 째부 들어왔으니까 일단 삼성전자 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전일 기관 좀 샀습니다. 현대차 전일 외국인 매수 들어왔네요. 현대차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자, 비중 없는 분들, 현대차, 삼성전자 4435 오세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닥터케이가 4 이럴 때. 아니면 본인들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삼성화재 적당하니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어저께 여러분들 잠시라도 긴장 늦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진 분명히 절반 정도 던지라 그랬어요. 10분 남겨놓고, 아유,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할때 팍 깼어요. 많이 깨진 않았지만, 깨진 순간 절반 딱 던지고, 오늘 시초가에 적당히 들어가면 이만큼 갭 벌써 이득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삼성화재 그렇고. 야, 셀트리온 많이 빠졌어요. 그죠? 저는 여기 27만 8천원 깨지면 빠져나오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5%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도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사면 쭉쭉 들어간다? 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27만 8천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못 던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25만원권 오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전략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전략으로. 카카오. 배국님, 카카오 어저께 추가했죠, 아마?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아마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카카오 추가 못했습니까? 다음번에 오면 여기 11만 8천 오면 잽싸게 던지세요. 실시간 광고도 들어온다. 아니, 배국님, 이거 얼마야? 카카오 얼마야? 빨리 남겨주세요, 단가.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닥터K 이야기 듣고 참고로 한 사람들, 단가 남겨보세요, 빨리. 그래야 닥터K가 좀더 신경 쓸수 있어요. 눈팅 하지 마시고, 그런 거좀 남겨주세요.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깔짝깔짝 하긴 하네, 그죠? 야, 셀트리온 삼행제 폭탄 맞고 있어요. 야, 뭐 때문에 이렇지? 셀트리온은 제가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은 접근할 수도 있었겠으나 세개다 갖고 있는 분들을 줄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 맞추기 아닙니다. 하락 추세를 완전 전환하는 겁니다. 안 던지면 안 돼요. 박살 나고 있잖아, 지금. 네이처셀 이런 거 올라간다고 눈독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버 네버 네버. 절대 눈독 들이면 안 돼. 한가 막 두드려 맞고 한 종목입니다. 잼에 올라간다고요? 잘못 들으면 박살납니다. 꼭대기에서. 네버입니다. 네버. 안나. 러시아의 안나. 야, 안 들린다 그랬지. 녹방은 보신다 그랬죠. 자, 안나를 위해서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동포를 위한 닥터K의 마음을 담아서 한미약품 홀딩. 오케이? 여기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안나가 아마 여긴가까지 50만원 이상의 아마 한미약품 들고 있던데, 안나 방송 본다 했으니까 보세요. 보시고 여기 일단은 털어냈어.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은 본인 가격대 안 가더라도 일단 한 단계 고비 넘겼습니다. 올라가고 눌리목 주면 닥터K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지지하는 거 어차피 늦었으니까 40만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안나. 바이오 규제 완화 요청을 했지요? 그죠? 삼성. 저도 뉴스 봤습니다. 역시, 힘 있으면 다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힘 있으면 다 돼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힘 키우십시오. 힘 키워야 돼요. 뭘로? 공부해가지고요. 여러분만의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면서 그것을 무기로 주식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도 걸어야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충 하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잠깐 될수 있어요. 그것이 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잠깐 될 수도 있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언제처럼? 작년처럼. 예를 들면 작년처럼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충 들고서도 대충 들고서도 잘 가요. 그죠? 고점에 물려도 안 팔으니까 본전 오고 해가지고 안 팔죠. 이제 슬슬, 아, 그게 잘안 먹히기 시작해.
생각보다 이제 좀 버티니까 좀 본전 안 오네. 에, 그래도 본전 오겠지. 이제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옥석 가리고 확실하게 실적 있고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들 아니고 모멘텀 없으면 못 가요. 갈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흔들흔들하면서 박살나요. 공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10억으로 콜 옵션 안 줄이니까 밑으로 빠지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지표 하나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무료로 막 방송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닥터케이 돈 엄청 깨지면서 배운 겁니다. 몸으로, 피야, 뼈에 사무치는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거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맨날 무료로 한다고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들으면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본인들이 늘어가는 게 느껴지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 분명히 팁이 많을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콜 노리면 절대 안 올라가요. 만약 20억으로 더 노리죠? 밑에 깹니다. 일로 작살 내고 난 다음에 손 들고 나면 슬 가고 싶으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콜좀 사지 마라 바보들아. 아이고 진짜. 답답해, 진짜. 이론은 알거든요. 돈이 걸려있으면 그게 실행에 안 옮겨져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물을 오늘 기간이 좀 잡고 있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수급이 별로입니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수급은 별로인데, 닥터케이가 산거 별로 문제 없어요, 현재. 셀트리온 제외하고, 셀트리온 닥터케이 입장에서 손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7만 8천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거기서 던졌으면 2천원도 안 깨졌어요. 1, 2천원. 아, 1천원 좀 그렇고 2천원 정도밖에 안 깨졌어요. 1% 깨질 듯말 듯입니다. 에이, 1%도 안 빠졌는데 버틸까? No! 여러분들 추세 꺾이는 거는 잽싸게 본전에도 끊고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새 닥터케이가 야간에 지금 실시간 방송 안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 할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앞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올린 것도 39일치 올라가 있는 거 있고요. 닥터케이 수익 보고 거기도 있고요. 최근에 그냥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할때 앞부분엔 강의하고 뒷부분에는 모의 투자 한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봉 매매할 때. 말로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끊어야 돼요. 버티면 박살납니다. 버티면. 야, 참. 오늘은 IT 좋네요, 그죠? 야, 지우야, 뭐 들어가가지고 우돈값 벌고 있냐? 오늘은 지금 프리하잖아. 호텔에서 지금. 어? 베르사체, 베르사체 호텔. 아, 참. 야, 아미코젠 좋아. 야, 죽이네. 이런 데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자두이야 아미코젠으로 좀 먹었어. 쥐예. 여기서 들어와 자두님이 한7% 먹고 그다음에 자두 이런 데 따라갈 줄 알아야 돼. 따라간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알아서 할줄 알아야 돼요. 자두님 이해됐다. 7번 이런 데서 알아서 해야 돼. 제가 꼭 이야기 안 해도 쫙 먹잖아요. 별로 팔 만한 데 별로 없어. 여기서 뭐한 절반 던졌으면 던졌을까. 오늘 이후로 운봉 푹 떨어지면 던지지. 아, 목표치 인까지는 어느 정도 한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거할줄 알아야 돼. 알아서 할줄 알아야 돼. 알아서. 여기 뽑아놓은 거 중에 상위권에 있는 거 별로 나쁜 거 없어. 자, 자투이야. 머터리얼 옛날에 좀 먹었죠? 기다렸다가 양봉 오늘 말고 오늘 말고 기다렸다 양봉 이렇게 여기서 양봉 바짝 세워주면 따라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딱 치고받고 기다리세요. 이런 거다 여기 44,000원 외국계 사고 있어요. 자, 제 입장에서 딴거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한번 딱 훑고 지나갈게요. 자,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SFA 눌림목 주면 합니다. 자, 어디?
여기 눌리목 주면 아직 멀었어. 포스코 캠텍. 자, 좀더 눌려주면 SKC 코롱 PI. 여기 횡보권인데 일단 패스. 야,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그죠? 이거 그거 관련했대 있죠. 폴더블 폰 닥트K 채팅방에는 3 다니는 분도 계시고, 회계 전문가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윈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시장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 논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에 한해서 초대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방송 나중에 녹방 보시고 난 다음에 밑에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공부했으면 공부했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140회 넘어가고 있습니다. 142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 잡고 딱 앉아서 한 2, 3일만 투자하시면 공부 확실하게 할수 있어요. 내 주식 지금 20년 했는데 그거 봐야 돼?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 정리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못했다.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머릿속에 정립이 딱 됩니다. 차근차근 1편부터 보시면 돼요. 닥터K가 순서까지 다 신경 썼습니다. 카페 24터 기다리고, 14만 3천까지 기다리고, 상상인, 기다리고, 아직 멀었어요. 이거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따라갈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모양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하고 비슷해요. 돌파하고 나면 따라간다 그랬어요. 야, 그러나 저러나. 셀트리온, 야, 참, 여기서 결국 처지고 마네요. 그죠? 오늘 외국계 대량 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있어요? 왜 이럽니까? 참. 뉴스 한번 봅시다. 그래도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시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상장 1년 만에 공매도 대장주 등극. 좋은 거 등극했다. 에이구. 여러분들, 공매도는 뭔지 아시죠? 돈 있는, 요거 할게요. 돈 있는 새끼들이 개인들 안 팔고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 주주라고 그냥 들고 계실 거예요? 돈 많은 새끼들은 위에서 때린다고요, 공매도. 그런데 들고 간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공매도 대장주로 등극했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쭉 들어가는데요, 도대체? 홀딩할 때 홀딩하고 팔아야 될때 팔아야 된다니까요. 셀트리온 하락 출발. 제가 왜 거품 문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 무조건 안 파는 게안 좋은 거라니까요. 팔때 팔아줘야 된다니까요. 빠질 거 뻔히 눈에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왜 들고 갑니까? 던지지. 토크 허들 넘었다 그래. 넘었고. 근데요. 여기서 변곡점이라 그랬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좋은데 처지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말 맞추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좀할줄 아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푸시 한 3억 들었어요, 일단. 10억에서 일단 2억 줄었어요. 5억, 3억으로 줄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은 선물은 기관이 같이 줄 모양입니다. 외국인, 플러스로 일단 전환, 코스피, 다행입니다. 자, 얘들이 밑으로 개인과 외국인 손바뀜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현재 코스피, 보합 인근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20억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 마이너스 66억. 환율, 밑으로 좀 깨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와라. 큰 전광판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먹고 나왔다. 아유, 잘한다. 자두이야. 자두님, 잘합니다. 자두님, 제가 조금 오빠예요, 몇 살. 재밌게 한다고, 재밌게 하는데. 자두이야 한다고. 삐지 마세요.
제가 오빠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덱스터. 덱스터 이거 그거잖아. 신과 함께. 그거 제작사거든요. 맞죠? 닥터케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관심 있어요. 덱스터 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덱스터 맞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주세요. 전광자 SK 텔레콤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맞다. 그 감독이 덱스터라는 회사 저 가지고 있어요. 후반 작업 그러니까 작업 다 하고 난 다음에 CG 매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박 좀안 났겠어요. 미리 미리 사놨어야 돼요. 그런데 와 재밌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눈물 좀 났어요. 딱히 영화 보면서 질질 잘 봅니다. 졸다가 봤는데도 눈물 좀 흘렸어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럼 한번 봐야죠. 잠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살살 올려놓으세요. 닥터케이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현재 오늘은 삼성전자 별 걱정 없어요.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오늘 붙들어 둘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30분 이렇게 쳐다보면 24분 지났잖아요. 대충 감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잘 배워 나오세요, 여러분들. 단타 칠때 오늘 어디서 칠 거냐? 여러분들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중장기로 쭉 들고 가는 거 말고 한 20, 30%는 단타도 좀 쳐야 그래도 용돈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의 단타는 IPS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빠진 하이닉스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요. 별로 추세 좋은 걸로 들어가야 돼. 삼성전기 한번 그 나중에 챙겨 보기로 하고요. 조선주 좀 쉬어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조선주 이제 사사 관심 좀 가집시다. 와, 바닥권 완전 탈피하는 것 같아. 건설, 현대건설, 현대건설 좀더 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 뭐 괜찮아요. 삼성화재 5% 오르고 난 다음에 0.7입니다 마이너스. 들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더 잘할 수 있다면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행주도 뭐별 문제 없어. 하나투어 여기서 밑으로 처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볼린저 밴드 바뀝니다. 현재 이것도 공매도 때려가지고 공매도 금지 나왔었어요. 연날인가 이날인가. 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때리는 새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욕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 돈 빼들어가려고 눈 벌게 가지고 공매도 때리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틴다고요? 버티지 마세요. 그 자식들한테 돈다 호주머니에 있는 거내거 털어가 어느 정도 주고 나야 금마들이 풉니다. 공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깨지는데 버티지 말라고요. 깨지는데 버티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버티면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분식점 쳐다보지 맙시다. HLB도 저항권입니다. HLB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항권이에요. 지금 바이오 다 저항권입니다. 엔데처셀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한미약품. 아, 가다가 또 밀립니다, 이거. 아. 세게 안 밀려야 돼요. 동성제약. 잠깐만. 동성제약, 느티나무님. 동성제약 가지고 있죠? 잠깐 보자. 야, 닥터케 머리 좋아. 아, 잘 봐야 돼요, 이거. 22,000원 깨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딱 마지노선 드릴게. 안 깨면 가장 좋고. 지금 본전 22,000, 한 몇백 원이죠? 얼마인가 빨리 남겨보세요.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버텨보든지. 지금 거의 본전 비슷하죠?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세요. 아, 이익 안 났는데.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익 안 나도. 여기서 깨지면 절반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오잖아요. 어저께 여기 딱 보고 제가 사! 그랬어요. 분명히. 했다, 안 했다. 이거 보고, 이야, 빠지는데 겁나죠? 본인이 겁난다 그랬어요. 겁나죠? 사! 그랬어요. 사. 맞다. 맞음 7번. 사! 그랬어.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분보매매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거겁안 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겁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죠?
아, 매수가 근처면 이게 은봉이 팍 떨어지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 세게 깨지면 절반 딱 던지세요. 제말 들어야 됩니다. 절반 던지세요. 아직까지 홀딩하고 2천, 21,000, 21,850원 딱 깨지면 던지세요. 아, 21,800원. 800원 아니 900원, 900원. 21,900원 깨지면 절반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오면 아까 많이 안 깨지고 이렇게 아래꼬리 빨락빨락 달면 아까 팔았던 거 절반 다시 사놨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딱 지켜봐. 딴건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딱 21,900원 정도 깨지면 딱 절반 던지고 여기 딱 오면 다시 사세요. 어떨 때 아래꼬리 막 달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양봉 설 때입니다. 대박으로 음봉 깨지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았다, 3번. 아, 던지세요. 안 되겠다. 절반 던지세요, 지금. 그냥.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절반. 던지라, 사라. 전부 다 시장가입니다. 지금 바로 되는 거.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던지세요. 동성제약이 그런데 제약 추천하면서 옛날에 한 번씩 봤거든요. 괜찮은 회사인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절반 던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 오면 다시 절반 사놓으세요, 절반. 아이고, 셀트리온 폭탄을 맞네. 아이고, 왜 이렇지, 근데? 뭐안 좋은 뉴스 나왔어요? 셀트리온 제 입장에서는 8월에 했으니까 밑에 내립니다. 저 분명히 27만 8천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전말 바꾸기 안 합니다. 분명히 제 기준에서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깨지면. 아, 오늘 외국계 매도 많아요. 여러분들. 8만 8천 주 때리고 있어요. 야, 하나 또좀 가자. 딴건 별로 문제 없어요. 닥터케이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느티나무님, 아까 거기서 던지고 이런 모양 나오면 사라고. 오케이? 알아들었으면 7번.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침에 동그라미 두개 치놨어. 여기 동그라미 치놨어.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고 여기 와서 절반 사면 부러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가면 중간 차액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원 이치대로 주식수 좀더 가지고 있게 되고 만약에 똘똘말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파홀딩스, 코어스템, 평화홀딩스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죠. 박상숙님 댓글에 감사합니다 한 분은 없던데 맨날 체크하시려면 그 정도 매너는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녹화 방송 올려놓으면 뭐 분석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남겨주면 저한테 힘됩니다. 혼자 하면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데 방송에서 한 번씩 짚어주니까 그래도 힘이 되면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저한테 고맙습니다. 헛소리 하는 애들 많아요. 싫어요 막 꼬꼬 하는데 뭐할 일이 없어서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 이렇게 맨날 합니까? 어저께 우리 대표 선수하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속도 아파요, 솔직히. 근데 방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10원도 안 받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지켜주셔야지. 뭐딴거 말고 싫어요 누르는 새끼들 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싫어요가 더 많아지는 순간 제가 수도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깨지면 던지라고요. 깨지면 던지고 다시 사느라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버티고 있습니까? 왜? 버티고 계신 분들 있죠? 명심하세요. 버티지 마세요. 던지고 난데 언제 사라고요? 양봉 설때 25만원 인근 오면 사세요. 며칠 주주가 안 된다고 뭐안 됩니까?
경영진님이 모르겠어요. 경영진 혹시 제 방송 듣고 계십니까? 패스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아니다. 끊었다 샀다 끊었다 샀다 하십시오. 닥터케이 여기 있는 종목들 딱 넣었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요. 아이닉스 얼마나 많이 샀다 팔았다는 줄 아세요? 지금 안 사. 왜? 추세 깨졌는데. 여기 인근부터 사 팔아 사 팔아 신나게 했어요. 우리 지우 선수하고. 자, 돈 많은 김여사님이 여기서 살까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 저는 노입니다. 잠깐 올라가긴 했으나 제대로 못 끊어내고 있었으면 손실이에요. 손실. 왜? 여기 위에 올라타면 한다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주면 그때 합니다 이랬어요. 왜? 이평선도 위에 장 많아요. 모양 이상해요. 그죠? 수급도 별로예요. 기관 내용이 핵폭탄 날리고 있어. 안 해. 아시겠습니까? 언제 해? 다음에 돌아서면서 기관 외국인 막 싹쓸이 들어오고 이런 데 있어요. 자세하게 말안 드릴게.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싹쓸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자고 막 거품 옵니다. 사!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돼요. 그걸 팔아놨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할 겁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끝까지 들고 갑니까? 이런 데서 사, 팔을 안 했으면 만약에 끝까지 들어갔으면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매도 시그널 나오면 던지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 그거 박힐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강성주주들이 안티를 하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자, GS 홈쇼핑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눌림목 주면 여긴건 20일 지지받으면 들어갈 거예요. 잠깐만. 자, 닥터케이는 기관 외국인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안 들어오면 넣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잘 갑니다. 자,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삼성화재 플러스 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샀으면 플러스라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샀으면 플러스라고요. 여러분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거 먼저 한번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할게요. 궁금한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닌가?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올리신 분들 다시 매수 단가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언제 샀는지 빨리 올리세요. 체크해 드릴 겁니다. SKC 딱 추가 종목에 딱 올려놨죠. 여기서 오늘 반등할 때 괜찮아요. 그럼 갔다가 지금 밀리긴 밀리는데 눌림목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3,000원대. 이건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박스권 그릴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올려놨습니다. 빠르게 돌려볼게요. 코스닥은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접근하지 맙시다. 접근 안할 건데 일단 보기는 볼게요. 에코프로 이런 거 괜찮습니다. 현재 기간에 오늘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위에 음봉이 좀 크긴 큰데. 일단 최상위권을 올립니다. 자, 이런 거. 야, 지우야, 다음에 용돈벌이 할때딱 꼬라라. BH 여기 23,400원 오면 잽싸게 담아라잉. 아니면 아침마다 심심하면 23,400원 정도에 대놔. 무슨 말인지 알겠냐? 호가에 대나라고. 이런 거다 팁입니다, 여러분들. 24,000 얼마야? 23,200원 정도에 너무 많이 말고 대놔. 아침에 푹 하다가 들어올릴 수 있어. 깨지면 손절해, 손절. 자동 손절 기능 알아가지고 증권사에 알아가지고 3% 손절 기능 알아놔. 근데 매수가 먼저 돼야 그게 되긴 되는데. 매수 후에 3% 손절 이런 거딱 대놔, 이런 거. 아마 여기 안 깰걸? 안깰것 같아. 오늘도 매수세 들어오네. 따라가면 안 돼. 부담돼. 그런 것도 하나 팁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와. 아, 기관도 들어와. 나쁘지 않아. LNF는 좀 처집니다. 리노공업도 좀 처지기 시작했어요. 메디톡스. 아직 힘 없어요. 밑에 있을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로매드 별로로 가고 있어요. 유진기업도 아직 멀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별로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야, 지우야, 절대 하지 마. 이제 깨졌어. 너희 맛집 바꿔.
BH나 딴 걸로 바꿔. 야, 아니면 이런 거 맛집 해보든지. 야, 근데 너 잘할 수 있을랑 모르겠다마는 이거 지금 끝내주기 가잖아. 4만 원대인데 오면 딱 샀다가 위에 잽싸게 걸어가지고 팔아먹어. 1, 2% 단타 충분히 할수 있다. 오케이? 너는 쫓아가, 이거. 지우, 너는 쫓아가. 밑으로 밀리면 오늘, 야, 그 시간까지 올란지 모르겠지만, 4만 원 정도 오면 적당히 주워 담아놔. 그리고 만약에 단타 실패해도 3만 6천 원까지 그냥 적당히 끊고 나오고, 그 다음 3만 6천 원에서 다시 복수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4만 원 오면 딱 샀다가, 한 1, 2% 먹고 딱 나와. 자, 나머지 이제 그럼 진행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단가 한번 남겨달라 했는데, 그거 아까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 남겨주세요. 자, 시장 잠깐 체크하고요. 야, 밑으로 박살내네. 콜14 깠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콜 사면 안 간다 그랬어요. 더 노렸죠? 10억에서.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거만큼 정확한 지금 팁이 어디 있습니까? 지수 알아 맞추는 팁. 여기다가 외국인 선물 보면 된다니까요?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 패대기 치네. 빠지잖아요. 요거 플러스 외국인 선물 패대기 치는지 보고 만기일 인근에 가면 콜옵션 사는지 보면 끝이라니까요? 콜옵션 지금 늘어나잖아요. 아까보다. 지수 빠져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 현재. 언제 산다? 이렇게 돌았을 때 사라고요. 내 것만 잘 간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면 내 것도 결국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적당히 내거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던져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미리 던져도 된다고요, 어느 정도. 삼성 화재 가지고 계신 분들 절반 던지세요. 절반. 절반 던지고 여기 27만 3천원 와서 지수 턴하면 다시 담으세요. 오케이? 지금 절반 던지세요. 던질 때 뭐로? 시장가로 대놓지 말고 시장가로 절반 던지고 여기 돌파하기 힘들어 현재 보기에. 절반 던졌으니까 올라가면 재수입니다. 더 좋은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다 던지지. 그때는 또 왔다 갔다 할때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절반 들고 있으세요. 절반 던지고 여기 27만 3천원 와서 아까처럼 삐리삐리 하면서 올라가려면 또 절반 아까 팔았던 거또 넣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와가 또힘 없으면 또 절반 던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시간 많으신 분들은. 다시 주워 담을 때 얘가 2283 위로 올라가 있다. 마음 놓고 주워 담으세요. 그때는. 오케이? 근데 막 밑으로 막 처지고 있다. 여기도 위태위태하다. 그때는 안 넣어도 돼. 다 던져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과 같이 하란 말입니다. 시장과. 시장이 박살나는데 내원차 주구장창 갈 수도 있는데 잘 어려워요. 특히 닥터케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시장 깨져도 그죠? 시장 마이너스 뭐0.25많이 깨진 건 아니지만 닥터케이가 사라고 했던 거 삼성화재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만그만한데 별 문제 없어요. 그죠? 그만큼 추세 좋은 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들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실시간 방송에 들어올 때도 광고가 뜨나요? 뜬다. 7번 눌러주세요. 닥터케이 그래도 유튜브한테는 광고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다 하고. 야, 하나투어가 좀 흔들흔들하네. 아. 이게 장이 돌아서야 이게 같이 그냥 좀 등달아 가는데. 자, 하나투어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68,000원 안 깨면 걱정하지 맙시다, 일단. 여기 지지권이에요.
반등함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쉽게 던지지 맙시다. 한 10%에서 10, 한 2, 3%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좀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야, 시장이 어떻게 되지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조금 담아도 되긴 되는데, 모양 웃기잖아요? 온봉이면 밑으로 박살나야 돼요. 온봉인데 또 온봉. 그런데 자꾸 올라가고 있어. 예? 어느 날 양봉으로 바뀌면서 팍 치고 갈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 46,100원에 대놓으세요. 너무 쫓아가지 말고. 46,000원에서 46,100원 정도에 대놓으세요. 나눠서 대놓으세요. 나눠서. 일단 장도 튀어나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41,100원, 46,100원에 대놓으세요. 아, 지우야, 아미쿠젠 살짝 담았냐?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살짝 담았어도 됐는데, 아까. 자, 그러면 우동값 바로 났네. 실시간서 못 봤다. 네. 샀다! 그렇지! 여러분들, 닥터K 대표 선수예요. 사라 그랬어, 분명히. 우동값 나왔어요, 벌써 1%. 지우야, 우동 사줄 거냐? 올라가면 적당히 한2% 먹으면 챙겨라. 야, 죽인다, 진짜, 씨. 샀다잖아요, 여러분들. 동성 재매수했답니다. 잠깐 볼게요. 자, 느티나무님도 우리 채팅방 회원입니다. 느티나무님, 들어오자마자 제가 회비 좀 주세요. 저한테 무료로는 안 돼요. VIP 하려면 돈 내야 됩니다. 이야기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이야기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꾸 조급해만 불러 이야기하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끊고 다시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뭐 적당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만큼 갭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균 단가 위겠네. 잘하면. 뚫고 올라가면 플러스 나요. 쪽팔리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닥터K. 거짓말 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고, 거짓말 하는 것도 싫어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얍삽한 사람도 진짜 싫어해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오히려 맞짱 까다가,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미안하다, 딱 그럽니다. 야, 니좀 그렇지 않냐? 뭐가 그러는데?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한테 설득되면 미안하다. 딱 그럽니다. 대놓고 뒤에서 숭둥숭둥 그리고, 호박식 하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아, 그건 그렇고, 아. 야, 셀트리온 갑자기 반등하네. 야, 이 바이오주간 너무 춤을 춰요. 아마 고혈압약, 그것 때문에 등달아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아침에 뉴스 나왔거든요. 고혈압약 또 문제 있답니다. 발암 문제. 발암 물질, 아마 그거 영향이지 싶습니다. 유추해 볼 때, 딴거 별로 뉴스가 안 나오잖아. 그죠? 시장은 터나려고 폼 잡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선물 붙들어 줄 모양입니다. 그죠?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도,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 기관이 받아줘 봤자입니다. 그죠? 같이 패대기 안 치는 게더 다행인데, 뭐라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움직이는 것은,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95% 이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1번들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런 지표들 말씀드리면 팁으로 삼으십시오. 내 주식 얼만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내려갈까? 이거를 보고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 주식을 살지 말지, 팔지 말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뭐가? 외국인한테 달렸다고요. 외국인 선물한테 달렸다고요. 95% 이상이. 어쩌다가 한 5%, 5%도 안 돼. 98%로 바꿀게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 현재까지. 지금 한 1년 얼마 동안. 어쩌다가 개인 기관이 만들어 놓은 모양으로 가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98%로 변경할게요. 그래도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추가하면 된다고요? 옵션 만기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인근에 콜 사면 주가 안 간다고요. 콜 사니까 박살 내잖아요, 그죠? 왜? 왜? 돈 따먹어야 되니까 콜 따먹어요. 지금 아침 기준으로 반토막 냈어요, 거의. 아침에 73이었어요, 0.73. 자, 0.35 왔으니까 반토막 냈죠? 50% 마이너스입니다. 손절하고 놓으네? 손절하고 놓는 거예요. 아니면 챙기는 거예요. 매도 때린 애들이. 누가 매도 때린다고요? 기관 외국인. 양쪽을 다 까지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등가격 콜 24% 빠지고 있고요. 바로 위에는 40%, 45% 빠지고 있고요. 콜, 풋, 겨우 16% 올려놨어요. 그러면 30%, 40% 깨먹고 16% 내주면 이득이잖아요. 여기 누가 많이 들어와 있다? 개인들 안 들어와 있어요, 별로. 플러스 나는 데는 개인 별로 안 들어와 있다니까? 여기 위에 내 가격 개인 별로 없다니까? 기관 외국인 저것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인들 어디 많이 있다고요? 여기 많이 있다니까, 여기 외가격에. 와,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혹시 뭐가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꽝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라간 것도 개인이 없으니까 손해. 밑에 박살나는 건 개인이 대부분 다 들고 있어. 손해예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참고로 하세요. 닥터K가 시장을 비교적 잘 맞추는 이유가 저기에서 엄청 깨져봐서 알아요. 다행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콜좀 적겠죠, 아까보다. 아이고야, 던지자. 12억에서 4억 던졌어요, 지금. 지수 올라오네? 틀린 거 없어요. 얘들이 마이너스권 내지는 0으로 내려오면 위로 다시 올라탑니다. 이해되십니까? 풋이 늘어나요. 야, 오늘 밑으로 뺄 모양이다. 풋이 10억, 20억으로 내려, 더 늘어나죠? 위로 더 올라갑니다. 삼바 대장이라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부도덕한,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없어요, 어쨌든. 누가 부도덕한데, 내가 부도덕한지 누가 한지 모르지, 일단.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항상. 자, 아까 분명히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46,100원 정도에. 안 샀으면 할수 없고. 현대차, 외국인 자꾸 사고 있어요.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배경님, 계십니까? 배경님, 현대차 사세요. 아들내미 대학교 갈 때까지 들고 계세요. 적당하니. 적당하니 팔아라 할때 팔고 관심 있게 가져가세요. 들고 계시죠, 아마? 이거, 500원 아끼지 말고 적당히 사세요. 12만 4,500원. 다른 분들은 책임 못 집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냥 참고로. 자, 이런 거 돌려내도 안 들어갑니다. 큰 일봉이 문제 있어요. 아직까지 외국계 매도고. LG전자 쳐졌어요. 안 합니다. 삼성전기. 야, 삼성전기는 기회를 조금 주는 것 같긴 한데 앞에 음봉이 너무 커요. 일단 패스입니다. 한번더 처지고 양봉 쓸때 14만 5천원. SDI 별로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입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도 별로입니다. SDI 일단 패스. 안지영님이 오늘 샀다.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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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사셨다고요? 야, 4.4%. 뉴스가 있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뉴스. 삼성그룹이 바이오 쪽으로 옮겨 타고 싶어 해요, 사실. 바이오 밀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왜? 여러분들 아실 만한 이유들 다 있잖아요. 경제부총리가 또 만났답니다. 그죠? 저는 그거 대신 삼성전자 할랍니다. 그죠? 삼성전자 알랍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쫄 필요 없습니다. 희한해요, 모양. 엄봉인데 안 죽고, 엄봉인데 끌어당기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푹 치고 올라갑니다. 47,000원.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아까 분명 46,100원 정도 사라 그랬어요. 안 빠져요, 이제. 오늘 장터나면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기 다 돌려냈어요. 이평선 다 돌려냈어. 그거 보고 여기 사라 하는 거지. 그냥 사라 하는 거 아닙니다. 겐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 딱 있습니다. 그 기준 안 오면 절대 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46,000원 안 깨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왜? 30분 봉도 돌렸어. 3개를. 여기 위에도 있긴 있는데, 3개 돌리고 나면, 5, 20, 60 돌리고 나면 별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올라가기가 더 좋아요. 길을 넣어드릴게요. 샤랄랄라라라 미스 샤랄라입니까? 샤랄랄라라라 샤랄랄라라라 아유. 그쵸, 자두님. 이모치님은 조금 더 센스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센스를 좀더 가져주십시오. 자두님 하신 말씀 맞아요. 제가 쌈바 사지 말자는데, 쌈바가 대장입니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혼자서 많이 드십시오. 아, 자두님 눈치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 제가 오빠입니다. 자두이야! 내가 오빠다! 그러면 안 되지! 아, 제가 오빠입니다. 아, 하나투어도 별 걱정 없고, 현대차 적당히 사가면 된다 그랬어요. 적당하니. 밑에 빠져도 또살 겁니다. 현대차 손절 거 없습니다. 야, 손절 거 없어도 되냐? 예, 없는 종목 있어요. 왜? 끝까지 들고 갈 거예요. 언제? 이런 거 좋은 거는 끝까지 들고 갈 겁니다. 주주 되세요, 여러분들. 현대차 주주. 삼성전자 주주 되세요. 그죠? 살만한 데서는 끝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치고받고 합니다. 올리죠? 삼성전자 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좀 전에도요. 여기서 사라 그랬어, 분명히. 이야, 희한하네. 말하고 나니까 올라가네. 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눈치 깠어요. 오늘 외국계 들어온다니까 어저께 갑자기 150만 주 샀어요. 예? 모양 희한해요. 좋은 쪽으로 희한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건 캡처. 닥터K 방송 진짜 알찬 방송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예? 이유까지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면 돼. 저도 뭐100% 맞겠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모양이 이상하다고요. 무슨 말? 이 모양이 이상하다고요. 좋은 쪽으로 이상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좋은 쪽으로 이상하다고.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잖아요. 뭐가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아랫꼬리 윗꼬리 딱 달았어.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 달았어. 중간에 다 패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큼 떠서 시작했어. 그러면 올라가야죠. 갭 상승이니까. 이렇게. 갭 상승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됐어. 모르겠다. 여기서 밀어버리네.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예요. 일종의 흔들기. 모양 희한하잖아요. 제가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쪽으로. 그러더니 딱 아랫꼬리 닮으면서 딱 땡깁니다. 아랫꼬리가 여기네. 그죠? 이렇게 말아올리면 끝입니다. 47,000까지 가요. 그게 끝 아닙니다. 살짝 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적당히 챙겨놓고 다시 눌림목 좀 다시 들어가서 48,000, 9만, 49,000까지 들어갈 거예요. Understand? 그게 분봉 매매입니다. 사자마자 가고 있어요. 사자마자 갔어요. 그 다음에 야 우동 거 벌었냐? 벌었어. 그죠? 조금 토해내긴 했는데. 그죠? 아미코젠. 지우야 우동 사줘야 된다. 야. 나 어저께 맛있는 거 많이 사줬다. 어저께 우리 회식했거든요. 지우 선수하고. 얼굴 처음 봤어요. 이제 드디어 얼굴을 봤습니다. 목소리도 들었고. 잘생겼어. 키도 180이야. 아, 짜증나, 진짜. 머리는 연락이 좋아. 아, 짜증납니다.
좋은 쪽으로 짜증나요. 나 오대용 꽃배기 사줘야 된다, 꽃배기. 야, 삼성전자 간다. 니 삼성전자 들고 있지? 아까 추가할 때 추가했냐, 안 했냐, 혹시? 삼성전자도 들고 있잖아. 절반 들고 있다 했는 것 같은데? 야, 니도 지금 직장인이야. 사야 돼. 바닥바닥 끓인 거 말고. 야, 샀으면 벌써 또1% 임금까지 먹으려고 폼 잡고 있잖아. 김 여사님 삼전 있죠? 이거 올라갑니다. 야, 손절 없다 그랬어요, 저 분명히. 삼성전자. 현대차도 손절 없다 그랬어. 왜? 들고 갈 거니까. 중장기로 들고 간다니까요? 아무 때나 손절 없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데 손절 없다? 죽어요. 안 돼요. 이런 데선 저는 손절 없이 갈랍니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익절하고 나올랍니다. 지금 거의 다 플러스권일 겁니다. 닥터케이 46,000원부터 사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늦게 타가지고 46,700원도 있었는데, 사자 해가지고 지금 다 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인 분, 이야기해보세요. 플러스다. 7번 눌러보세요. 마이너스다. 8번 눌러보세요. 마이너스는 그분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자 그랬어요. 여기서도 사자 그랬고.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 지우가 여기서 딱 샀어. 사자마자 먹잖아요. 야, 죽인다, 진짜. 삼성화재 어저께 적당하니 저는 못 쳐다보니까 5%만 먹고 말랍니다. 야, 10% 사려는데 왜 5%만 샀어?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TTT. 여기서 아까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절반. 여러분들, 추세 매매, 분봉 매매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로 안 틀려요. 13년 했습니다, 13년. 돈으로 지 박으면서 13년 했어요. 하나 투어 버티면 68,000 버티면 홀딩입니다. 얼마 안 들어갔어요. 444 행근 잘 가고 있어요. 444몇번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현대차도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어저께도 사라 그랬어, 분명히. 삼성화재 아까 여기서 팔아라 그랬고, 여기서 다시 사라 그랬고, 여기서 팔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인근에서 여기처럼 장대 양봉 나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조건입니다. 여기서 잘 지켜내고 양봉 쓸 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단타, 아미코젠, 우동값 벌은 것 같고. 삼전 10% 있고, 지우. 오케이. 삼전 쉽게 던지지 마. 그건 단타 하지 마. 적당히 먹어. 여기 47,000 이상까지 홀딩. 야, 모양 다 만들었어. 내가 딱 보기에. 간다, 이 삼성전자. 48,000 이상 간다 본다, 솔직히. 여기 가가지고 한번 슬쩍 멈추면, 적당히 끊어내고, 눌리먹 주면, 잽싸게 따라가. 화장실 중간중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녀라. 꼭 체크해.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중에 오늘 말고, 오늘 니도 프리하잖아. 오늘 돈좀 벌자야. 나도 휴가 가는데. 그내 휴가하고 돈 버는 거하고 별로 관계없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우동은 사주겠지, 설마. 야, 지우야. 나 원래 술좀 마시는데, 어저께 막판에 소맥이 내한테 타격이 있었던 모양이다. 조개 솔직히 배안 부르잖아. 밥 먹으면 거의 멀쩡한데, 소맥 해가지고, 와, 순간적으로 갔더라. 참. 실수는 안 했겠지? 안 했다고 한것 같은데, 아유, 참. 근데 어제따라 맥주가 너무 싱거워서 도저히 맥주만은 안 되겠더라. 안주가 조개 전골이 맥주 안주는 아니긴 아니잖아, 그지? 재밌었다. 우리 오래오래 가자.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다. 좀 안다고 그러는 순간 끝장난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준다. 아, 삼성전자. 여러분들, 유료방, 무료방 통틀어서 삼성전자 리딩하는 사람 잘 없죠? 저는 리딩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왜? 돈안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해. 저는요, 안전하게 갈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이 많으시죠?
천천히 수익 차근차근 나는데 도움 드리고 싶어요. 파다닥 파다닥 10% 20% 먹었다 자랑 안 할게요. 그런 거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잘못했다 박살나요. 손절 사인 안 주고 입국 다 물어버리면 자두님처럼 유료방에서 못된 새끼들이 사고 20몇 프로 빠진데도 손절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현대차 언제 올라가냐? 나중에 보세요. 올라가 있어요. 삼성전자 다 부러쓸걸?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단가 남겨주든지 아니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야기 좀 남겨달라 했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 삼성전자 제 이야기 듣고 사서 플러스다 7번 아니면 마이너스다 8번 눌러보십시오. 하나투어는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투어 마이너스예요. 삼성아재도 먹었을걸요. 여기 사자마자 5% 먹었어요. 여기 3분. 자유님은 적당히 먹었을 거고요. 사자마자 5%. 야, 진짜. 자유님, 다음부터는 빨리 팔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빨리 안 팔아도 돼. 오늘 잠깐 쉬 간다고 상관없어. 이게 신호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신호탄? 위로 한번 가볼까? 신호탄이라고, 신호탄. 위로 한번 가볼까? 보이십니까? 신호탄. 신호탄, 반등의 신호탄. 거래량 중요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상승 추세. 거래, 장대 거래 섰어, 장대 거래. 그죠? 거의 최고 거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 팔 필요 없어요. 더 들고 가야 돼.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46,100원. 다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에요, 플러스. 자, 배경님이 47,000에서 한번 끊어 먹었을 거야, 그죠?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홀딩 아닙니다. 한번 끊어 먹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들어가가지고 좀 며칠 물렸지. 팔아라 그랬습니까? 안 팔아요. 왜? 저점인 거 어느 정도 알아요. 들고 갈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돈 생길 때마다 살 거예요. 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장기로 해라고.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여러분들 주주 되십시오. 꾸준히.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고, 적당히 내려오면 사고. 추세, 이건 너 꺾였는데 왜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고요. 시장이 뭐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시장이 이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같이 움직인다고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얘들은 지수와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점 부위예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점 부위입니다. 저점 부위. 그죠? 현대차, 새로운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데 괜찮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BMW 자꾸 불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사 이익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BMW와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아, 야, 지우야, 아, 니 매매하고 있지. 패스. 현대차하고 BMW하고 글로벌적인 분석을 한번 부탁한다. 잽싸게. 아미코젠 보면서, 아미코젠 들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다만은, 내가 지켜봐 줄게. 내가 지켜봐 줄 테니까, BMW와 현대차의 기업 분석, 간단하게 부탁한다. 댓글로 부탁할게. 되나? 아유, 핸드폰이잖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방송에 한번 올려도 되고. BMW와 현대차와의 기업 분석. 우리 지우 닥터 K방의 대표 선수인데 회계 라이센스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접목을 시켜서. 똑똑한 사람도 예전에는 18만원에서 셀트리온 사서 여기 다 놓치고 여기 다 놓쳤다 그럽니다. 머릿속에 많이 들은 거하고 주식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경험 없으면 잘안 돼요.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손이 안 나가고 호흡이 곤란하고
부들부들 떨려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공감한다. 3번 눌러보세요. 다 아는데 손안 나가고, 아, 부들부들 떨리고, 아는 거 실천 안 된다. 3번 눌러보세요. 거기 실천되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피터 썽이야. 야, 삼성전자 사자마자 1% 먹었어요. 1%는 좀안 되지만. 야, 사 그랬어, 사. 분명히. 참. 현대차도 적당히 사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쫄 필요 없습니다. 야, 삼성전자 47,000, 48,000 가요. 갑니다. 길게 들고 간 사람들은 상관없고, 47,000 인근에서 짧게 할줄 아는 사람들 절반 던지고, 만약 밀리면 절반 던지고, 눌림목 주면 다시 사놓고, 절반만 던지세요. 다 던지지 마세요. 48,000 이상 볼 겁니다. 삼성전자로 수익 내는 닥터키. 야, 뿌듯하다, 진짜. 셀트리온도 다행히 돌아서네요. 네이처 셀, 이런 거 간다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한가 두드려 맞고, 두번 두드려 맞고, 한가에 가깝게. 한번 두드려 맞고, 20%, 10%또 한가 두드려 맞은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잘못들면 박살 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눈에 7% 보인다고. 달라들다가 큰일 나요. 삼성바이오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바이오만 주식입니까? 바이오만 주식이에요? 더 안전한 거 하면 돼요. 이거 이상한 쪽으로 좋다 그랬어요. 오늘 띄우겠네. 야, 삼성전자 2%대 가는 거 한번 보자. 아, 좋다. 저는 기업 분석 많이 안 합니다. 이모치님. 월봉으로 봤을 때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 안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분식점. 예? 모른다니까 우리. 그냥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할 뿐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도 속이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송장성 뭐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등입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그럼 사.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몇 등이라고요? 1등. 사라고요. 살만한 자리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본인한테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채팅방 회원들한테 사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책임도 못 지는데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사사하는 거 채팅방 회원들한테 돈 10원도 안 받고 하는 회원입니다. 그 회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채팅방 회원들한테 한다 하니까 뭐돈 받는 거 아니냐? 돈안 받아요. 10원도 안 받습니다. 왜? 여기 가면 몇 년째 보십시오. 2015년 여기 가면 지지예요. 올라가요. 여기 가면 내려가요. 17만 대 가면. 그러면 단기 박스권이에요. 한번 퉁 깬다? 퉁 깨도 사 모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대차가 박살 난다고요? 아닐걸요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다면 현대차가 10만 원 가고 뭐 8만 원 가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기업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것도 판단하겠지만 저는 좀더큰 그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현대차 올라간다 봅니다. 적어도 한 위로 올라가 있다 봅니다. 추가 매수 쭉쭉쭉 하면, 그러니까 한 방에 추가 매수 자꾸 크게 하지 말고 중장기 포트로 들고 갈 생각 있으면 사면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또 지우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BMW하고 이런 애들 자꾸 삽질하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이 있겠는가 싶어서 한번 분석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분석 이야기 부탁하는 겁니다. 그쵸? 재무도 부행.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 알고요. 뭘로 지표를 삼는다고요? 얘들 보고 지표 삼는다니까요. 기관 외국인. 이해되십니까?
얘들 보고 지표로 잡는다고요. 오늘 삼성전자보다 얘게 현대차가 좀 약한 이유 뭐라고 이야기해라고 저보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외국계가 매도가 좀더 많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자꾸 사라는 이유는 외국계 매수가 훨씬 많네. 어저께 대량 매수세 들어왔네. 사라 그런 겁니다. 올라가네, 더. 1.5%.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딱히 1시간 15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간단한 기업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 믿으면 되는 겁니다. 형님들, 기관 외국인 형님들. 외국인 자꾸 들어와요. 여기 인근에서. 어떻게 한줄 알아요?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여기가 옛날에 100만 원대하고 비슷해요. 지금 220만 원대지만 옛날에 220만 원 찍힌다 그랬어요. 닥터케이가 44,000원. 자두님이 적당히 들어와 사사 오면 회로에서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고 팔고 또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때 서서히 사 들어가기 시작했어. 닥터케이가 옛날에 봤을 때. 자, 지금 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일방 매수는 없겠지만 서서 사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지수가 위에 가 있으면 얘들이 어느 정도 매수해 놨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수익 났으면 팔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뉴스는 뉴스바를 때려주면서 삼성전자 신성장 동력이 있네, 어떠네 하면서 시장에서 뉴스 좋은 거 나오면 와, 그런가 하고 이제 옛날에 280만 대, 270만 대 이제 개인들 사기 시작합니다. 왜? 좀 올라간다 소리 뉴스에서 막 들리거든. 그게 고점인지도 모르고.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물려요. 안 팔아요. 야, 중장기하면 되지. 되긴 뭐가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적당한데 사서 중장기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얘는 안 보여드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슬릴 수도 있는 어투로 하죠?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중장기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중장기도 아무 때나 사서 하면 안 된다. SK텔레콤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잘 이해되실 텐데요. SK텔레콤, 옛날에 여러분들, 2000년대 여러분들, 핸드폰, 광풍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샀다면, 50만 원에 샀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반토막인 겁니다. 아,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반토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럼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안 들어올걸요, 잘? 사면 안 돼요, 50만 원에. 박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쭉쭉 들고 가는 거 중장기? 그것도 살 만한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언제? 삼성전자 저는 살 만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좀 길게 들고 가 볼랍니다. 근데 제 매매 스킬상 여기서 끊어먹고 눌리면 다시 사고 다시 올라탈 때 사고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직장인이나 아니면 빠르게 대응 안 되고 그냥 쭉 한번 들고 가보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사서 들고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20일도 올라탔네. 만약에 못 샀으면 오늘 샀었어야 돼. 여기 사라 할 때, 오늘 사라 할때 샀었어야 돼. 20일 올라타는 기법. 닥터K 주식 쌍처부 탈출 팁 2.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사야 되는데 이건 우상향 아니에요. 중장기로 들어가니까 20일 올라탈 때살수 있다가 2입니다. 2. 1은 팁 1은 대전제 우상향할 때 사라는 거. 팁 2가 왜 2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팁2 아니겠어요? 20일 올라탔어요. 샀어요. 인접했어요. 샀어요.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두님 그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야, 자두님이 멋진데 악발이 근성도 있고 공부 몇 시까지 한줄 알아요? 요새 좀 바쁜 것 같아서 제가 뭐좀 그렇긴 합니다만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해요. 여러분들 다 같이 방송 듣고 다 같이 하는데 달라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댓글도 달고 공부 좀 해라 하면 리포트로 써요. 지지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저항이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리포트로 써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 들지 잘난 척하네 생각 든 사람은 텄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달라져요, 나중에. 지금도 들어가가 깨지는 게 거의 없어. 거의 수익이에요, 거의 수익. 저 때문에 하나 손실 있습니다. 하나 투어. 하나 투어. 근데 수익 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뭐라고요? 죽으려면 이렇게 안 버텨요. 죽으려면 여기서 벌써 박살이 나도 박살 나야 돼, 죽어도. 이해되십니까? 반등시도 한 번은 나와요. 그러면 부럽습니다.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딴 걸로 많이 먹었잖아요. 자유님 반갑습니다. 자유님 채팅방 보시죠? 채팅방 보십시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남기면 됩니다. 그거 남기기도 부담되면 다음에 남기시면 되고요. 채팅방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방송 아침 휴가하고 간다 아침 방송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 아닙니다. 자유님 채팅방에서도 하시면 돼. 활동하시면 돼. 많이 알고 작게 알고 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지우야. 3시에 안 간다. 지우. 3시에 안 간다니까 좀 이따 갈 거야. 아. 야, 우동 그럼 못 먹잖아. 다음에 사줘야 된다, 우동. 아, 웃겨. 야, 하루 시 농담이다, 농담. 재밌자고 하는 소리지, 뭘. 아, 3시에 바로 강원도로 간다고. 하루도 안 쉬게 해주냐?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됐고요. 아. 휴가 갈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1시까지 맞게요. 배가 많이 고프긴 합니다만. 아침 못 먹었어요, 저. 잠깐만요. 그래, 방송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고하고. 아, 야, 삼성전자 잘 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편안하게 수익 냅시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하지 말고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오늘 외국 애들 사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양봉입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하고 따라 들어와요, 이제 옆에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46,000원. 닥터K가 맨 처음 사기 시작엔 46,000원. 46,000원에서 들어온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주식 좀할줄 아는 애들은. 왜? 모양 딱 만들었거든. 20일도 올라타거든. 올라갈 게 눈에 보여요. 매수세가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매수세가. 이해되십니까? 기간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매수세 들어온다고요. 4만 6천 원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잘 가는 줄 아세요? 그 맥점을 닥터케이가 비교적 정확하게 잘 잡아낸다고요. 자랑 아니고요. 비교적 맥점을 잘 잡아낸다고요. 이런 데서 멈추고 딱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걸잘 알고 있다고요. 사! 사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왜? 주식 좀할줄 아는 애들은 여기에 사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 앤드, 나머지 큰 자금, 삼성전자 같은 큰 자금들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부티크도 있고 다 있어요. 싫습니다. 그리고 들고 갑니다. 변화 안 하게. 48,000까지 목표치 딱 가지고. 대략 2,000원 먹어요. 대략 2,000원이면 4% 5% 넘어갑니다. 알지? 10%가 이렇게 46,000원이죠. 아, 4,600 맞죠? 그러니까 한5% 정도, 4, 5% 이상 수익 보고 가는 겁니다. 양이 안 차시죠? 4, 5%라 그러니까. 그런 거 양이 안 차하면 안 됩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금리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만에 4% 먹는 게 작은지. 욕심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한테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그마한 수익 감사할 줄 알아야지. 눈에 주식시장에서 10%, 20%짜리 막 삼성화재 팔아먹은 사람만 사. 삼성화재 팔아먹은 사람만 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저께 팔아먹으라 그랬어. 오늘 다시 사라 그랬어. 다시 팔아라 그랬어. 다시 사라 그럽니다. 올라가면 또 수익입니다. 시장도 적당히 돌려냈어. 한번 볼까? 개인들이 손 들었을 것 같은데? 손 들었네, 콜. 보이십니까? 야, 12억에서 다 손들었어. 풋사네? 풋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거든요? 볼까요? 풋사니까 지수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풋, 물타기 하는 중입니다. Understand? 야, 여러분들. 선물, 콜옵션, 풋옵션. 세 가지 가지고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수익 나기가 훨씬 편하다니까?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공부하세요.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이야기해 놨어요. 공부하시면 다알수 있어요. 직접 매매 안 해도. 선물 옵션 몰라가 안 됩니다. 선물은 오늘 기관이 잡아준다 그랬어. 그쵸?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슬슬 사고 있어. 보이십니까? 삼성전자 안 죽어요. 현대차 사도 돼요. 삼성화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업종 대표주 1등만 뽑아놨어. 중장기 포트, 자유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우리 채팅방 팀원들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안전한 종목으로 안 깨지고 안전하게 가고 마음 안 불편한 걸로 가려고 뽑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무료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채팅방 하는데 유료냐? 무료입니다. 셀트리온 하, 제가 그 이야기 해도 되나? 제가 셀트리온 방송하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230 몇 명입니다 지금. 닥터K 4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주식 말고 음악 때문에. 그런데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확 늘다가 파세요 파세요 하니까 구독자가 많이 줄기도 했어요. 늘어난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느는데 탈퇴도 가끔 하고 네다섯 명. 그전에는 많이 돌아서 탈퇴한 게 눈에 안 보였는지 몰라도 최근에 좀 뜸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연 셀트리온 대주주는 아니겠지. 강성 주주 내지는 셀트리온 사랑하는 주주 여러분, 닥터K가 여러분들 손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익 더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질 때 던지고, 깨질 때 던지고, 다시 사놓을 때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게더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스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마음 아파요.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디스한다고 약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까?
큰 의미로 마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답한 생각과 왜 그렇게 할까? 자기들 위하는 건데 왜 진심 몰라줄까? 등등등 다 포함된 겁니다. 쇠를 뭘 그만해요. 이모치님, 경고 두 번입니다. 쇠를 뭘 그만해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좀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마워하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꾸 들어와 헛소리하면 차단시킵니다. 셀뭘 그만해라 말입니까? 내가 신입니까? 그만큼 많이 맞췄으면 됐지. 삼성전자는 계속할까요? 벌어주니까? 셀 깨졌어요. 1% 깨졌어요. 1%. 1% 깨졌나? 한 2천원 깨졌으면. 1%도 안 깨졌겠네. 그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팔아라 해가지고 10%안 깨지게 해준 거는 뭘로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러면? 아, 하주님 반갑습니다. 진짜 좀 센스가 없어요, 이모치님. 그렇게 잘하시면 혼자 하세요.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니, 이런 거 아침에 사라 해가지고, 사라 해가지고 2% 간건 뭐라고 그럼 설명할 건데요, 도대체. 삼성전자 사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건 뭐로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러면. 제가 신입니까? 그만큼 맞추기도 안 쉬울걸요? 아이고, 참. 아이고, 진짜. 그만하라고, 아이고, 참.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 딴지 걸로 들어왔습니까? 어떤 미친놈 돈 10원도 안 받고 아침마다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사는 것마다 깨집니까? 하나 깨졌어요, 하나 투어. 예? 셀트리온 어저께 1%도 안 깨졌어, 2,000원. 할 말만 좀 하세요, 할 말만. 그 말이 아니면 안 헷갈리게 하세요. 안 헷갈리게. 여러분들 바이오주가 요즘 좀 힘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여러분들 꼭,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 그것은 이모치님이 방송 켜서 하십시오. 사람들 안 헷갈리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셀 그만해라면 저보고 이야기 그만해라는 건지. 저번에 리딩 그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면 셀트리온 굳이 뭐할 셀트리온만 집중할 필요 있겠습니까? 닥터K도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다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서로 이거 사라 했어요. 삼성화재 여기 위에서 팔아먹은 사람들 여기서 적당히 사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잘 가네. 전부 수익입니다. 채팅방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안 끝난다 그랬어요. 김정은, 김정은님. 혹시 평양의 김정은? 이건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죠. 농담입니다. 남북 통일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김좀 써주십시오. 야, 자유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30만 원 뭔지 아세요? 슈퍼 채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다도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데 후원해 주라고 있는 겁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바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심을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팅 옆에 보면 슈퍼챗이라고 달러 표시 있는 거 있습니다. 유튜버들을 후원하라고 아프리카 TV로 따지면 별풍선 같은 겁니다. 아프리카 별풍선 좋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카피한 겁니다. 슈퍼챗이라고. 풍선입니다. 풍선. 풍선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풍선 쏘았는데 풍선 앞으로 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유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죠? 아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자유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걱정을 하지 마세요. 현대차하고. 자, 여러분들. 후원금 받았다고 그 사람만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 좁은 놈 아닙니다. 양양아! 수업하냐? 아, 양양아! 양양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적당히 들어가 있을 거야. 야, 지우야, 니도 현대차 샀다 그랬지? 니도 직장인이다. 적당히 사놔. 13만 이상까지 들고 가. 이건 짧게 짧게 하지 마, 그냥. 바쁘니까. 잘하라 하지만 바쁘잖아. 그냥 들고 가. 13만 이상까지. 볼벤 상단과, 그 다음에, 60일 저항받을 때까지. 바이오가 참 스펙타클하네요. 야, 아침에 큰 난리를 치다가, 큰 난리를 치다가, 사실 뭐, 이거 보고는 V 급반등이잖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셀트리온 저하고 조금 안 맞는 기질이 있어요. 그게 딴것 아니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관심 있어 하니까 조금 무리하게 자꾸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기 위로 30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주는 28만 9만 돼야 제가 접근해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막 물려 계신 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질문하니까 사실 제 기준에서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명도 아니고요. 할 만하긴 했어요. 할 만해서 들어가서 깨지면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다안 두들 맞잖아요. 27만 8천에서 던졌으면 2, 3천은 빠진 거 1%밖에 안 돼, 1%. 그리고 다시 지지권에서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그거는 말 맞추기에 가까워요. 내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도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야, 좋은 건 이것을 안 깨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희극 28만 5천원 뚫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28만원 합니다. 지금 사면 더 좋지 않냐? 노! 후기가 튕겨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분봉 매매입니다. 저항권이 눈에 보이잖아요. 야, 지금 사면 더 많이 먹지? 노우. 가다가 튕겨 내려올 때 매도 못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 뚫고 올라간 거 확인하고 다시 적당할 때 들어가면 여기 산 거보다 더 높게 주고 팔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페이크 내지는 한번 틀어주고 가는 거라면 더 많이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25만 원 인근에서 29만 원을 칩시다. 4만 원 올랐잖아요. 여기서 4만 원. 30만 원 갑니다. 30만 원. 그렇게 목표치를 일단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밑에 24만 5천 원. 뭐 비슷비슷하니까. 30만, 30만 5천 원. 갈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올라타고 난 이후에 28만 4천 원 정도에서 사서 30만 원 가면, 30만 5천 원 가면 2만 원 먹는 거 아닙니까? 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했다. 5번 눌러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뭐 아무 때나 1번 누르고 이러면 안 돼요. 5번 눌러보세요, 5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고쳐야 여러분들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닥터K 뭐 사라 팔아라 이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닥터K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아지는데 도움 주고 싶은 사람이지 시그널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 팁으로 가져가시면 도움 됩니다. 삼성전자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사 그랬어요. 사 해가 빠진 거잘 없어요, 솔직히. 예? 그 다음날 빠지면 빠졌지. 그리고 사할 때 손절 어디라고 분명히 인지시키면서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셀트리온 여기 딱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7만 8천. 왜? 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버티자 그랬어요, 지금. 6만 8천원만 안 깨면 좀더 버텨볼 겁니다. 반등 시도 한마딱 놓으면 불었습니다. 월봉 지켜보고 하지. 손실 났다고 버티냐? 그거 아닙니다. 안 던졌다고 난리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더 버티자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비중도 다르고. 예. 안지영님도 산잘 갔다 오십시오. 아,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아, 휴가 갔다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만 상태 안 좋으면 머리가 핑핑 돌아요. 야, 맨날 약한 소리 하냐? 그게 아니라 당뇨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당이 약간 떨어져서 그런지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머리가 핑 돌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머리가 핑 돕니다. 자, 오늘 양봉으로 말아올리면 더 베리굿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제가 보기에. 외국인 들어왔어요. 개인이 콜다 던졌어. 푸 늘어나고 있어. 굿입니다. 위로 더갈 가능성 높다. 강하게 양봉을 좀 세워라. 어제 오늘 또한번 털어냈거든요. 가는 척하다 확 밀었고 아침에 한번 확 죽였기 때문에 아유 또 질리게 만들었어요, 조금. 그것이 뭐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간에 개인을 조금 자꾸 질리게 하고 있어. 여기서 여기 인근에서 빠지냐? 아니거든 하고 딱 들어올리고 따라가니까 오후대가 확 죽여버리거든. 야, 미국도 괜찮은데 왜 빠지지? 에이 안해 하고 던지고 나면 가곤 가는 거예요. 좀 소설에 가까운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더잘 갑니다. 그래서 많은 거 매치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했어요. 굿입니다. 개인 더 던져라. 더 던지고 던지는 거 받아줘라. 고스닥. 고스닥 제가 이야기 안 해요. 고스닥 이야기 안 합니다. 수급이 안 좋아요. 계속 기관 외국인 던지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밑으로 툭 쳐지면 고스닥 안 좋아요. 고스닥 사라고 이야기 잘안 합니다. 그래서 고스피 핵심 우량주로 들어갑니다. 왜? 지수 반등할 것 같으니까. 지수 반등하려면 핵심 우량주
업종 대표주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삽니다, 그냥. 이해되십니까? 프로그램이 데리고 간다고요. 오늘 IT 괜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갈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조선주도 세긴 세. 그 잠깐 눌려주고 또 갈라고 폼 잡고 있네. 아, 여러분들, 조선주에 약간 아픔이 있거든요. 제가 별로 안 물렸는데, 물린 종목 중에 하나 현대미포예요. 그래서 현재 보면, IT가 최고 강세입니다. 그 최고 강세에 우린 들어가 있어요. 보험, 삼성화재 실컷 먹고 그냥 그만 해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좋네. 올라와, 이거. 카카오를 더 위로. 현대차 이거 뭐 조만간에 플러스 돌아왔을 것 같고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돌아섰습니다. 굿입니다. 900억대 작지도 않아요. 코스닥 마이너스입니다. 70억대 상관없어요. 코스닥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좀더 빠져라. 환율 좀 빠져라. 그래야 외국 형님들이 들어오지. 이해되십니까? 환율 올라가면 안 돼요. 환율 내려와야 됩니다. 환율 올라가는데 그나마 수혜되는 종목들, 수출주. 그럼 닥터케이 뭐 들고 있다? 여러분들 뭐 들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수출주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쁠 것도 없어요. 야, 2자 본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2%대 본다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2자 볼수 있어요. 아. 오늘 데리고 간다니까. 47,000갈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다음날, 더 띄워요? 우리는 미리 잡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미리 잡고 있다니까. 현대차? 현대차, 걱정이 안 되네요. 외국에도 막 쓸어 담고 있네. 그죠? 계속 사고 있어. 바닥 인근에서. 여기 인근에서. 이해되십니까? 언젠가 다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건 자세히 봐야 돼. 6월 말. 한 6월 말 정도부터 사기 시작했어. 6월 말이 여기입니다. 산다고요. 삽니다. 적당히 올라갈 때 적당히 다살 거예요, 아마. 이해되십니까? 현대차 중국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매장이 뭐 텅텅 비고 아, 발음 어렵다. 중국이 대한민국 태클 건거 때문에 롯데하고 현대하고 좀 휘청휘청했잖아요. 롯데 마트입니까? 쇼핑입니까? 그 마트 있잖아요. 그죠? 몇천억 꼬라박고 나왔잖아요. 현대차도 매장이 텅텅 비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중국하고 그렇게 안 나빠요. 그죠? 그렇게 안 나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할게요. 아유, 진짜 한마디 하긴 해야 되는데. 정치색이 약간 있어서 안 할랍니다. 잘, 그래도 잘, 우리나라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고, 대한민국 반드시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서 꿋꿋하게 정상급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저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통일한국 화이팅입니다.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평양에서 닥터K 방송을 듣도록 그날이 오도록 기원합니다. 농담이 섞였지만 통일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자, 기관이 먼저 들어온 거 보고 슬슬 접근하려고 마음 먹었고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밑으로 안 빠져요. 제가 생각할 때.
아, 제가 아까 막 흥분해가 다른 얘기 한다고 주가 많이 못 봐드리는데 계십니까? 덱스터,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하고 코어스템.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다. 박상숙님하고 아까 질문하신 분 계신다. 1번 눌러보세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안 계실 거야, 아마. 자, 덱스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등락 심하면 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 자, 박상숙님, 계십니까? 계시면 1번. 너무 오래 해서 나가셨나? 자, 똑같습니다. 올라타야 돼요, 일단. 나머지 똑같습니다. 올라타야 돼요. 오늘은 아직까지 문제 없네요. 그 다음에, 코어스템. 와우. 안 깨지면 상관없어요. 깨어지면 던져야 됩니다. 본인 가지고 있는 물량의 많은 부분 던지라고 어저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 깨지면 본인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차익 실현인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돼요. 안 계신 것 같네. 그죠? 평화홀딩스까지. 아까 좀 챙겨 드려야 되는데. 아, 다른 이야기 한다고. 거래가 별로 없어요. 보이십니까? 점점점점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에 샀는지 몰라도 올라가기 힘들고 만약에 저 밑으로 깨지면 던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야, 진짜 스펙타클하네. 뭐 이렇습니까? 아까 얼마 뺐었습니까? 야. 4% 빼다가 지금 1.2% 올라가고 있어요.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삼성전자 2 본다 그랬어요, 2. 2 보기 1보 직전입니다. 자,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계시네. 삼성전자 2 보게 생겼습니다. 2 2%. 잠깐만. 자유님이 지금 삼성화재를 팔았으면 비중 좀 있다는 거잖아요. 현금 비중. 현대차 사세요. 현대차. 사갈 겁니다. 현대차. 124,500원에 현대차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 그 적당이라면, 지금 한백 몇십 주 갖고 계시죠? 200주 만드세요, 200주. 아시겠죠? 현대차 200주 있다. 200주면 2천만 원이죠? 2,500. 그죠? 그러면, 50주 더 사세요, 50주. 여기 바로 때리세요. 124,500원 바로 때리세요. 50주. 300주 정도 살 겁니다. 딴 거, 삼성화재 줄였잖아. 그죠? 그럼 매수단가 올려보십시오. 삼성전자, 현대차 매수단가 올려보세요. 지금 셀트리온도 조금 들어가 있죠? 조금 산다 그랬어.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거 3개 올려보십시오. 먼저 사고. 셀트리온 별 걱정할 거 없고,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 셀트리온 주주거든요. 제 이야기 듣고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안전하게 샀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공부 좀더 하셔야 됩니다. 꼭대기 샀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입니까? 이날이. 어쨌든 그날 딱 붙들고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했 날입니다. 그래, 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28만
9천원 인근가 밀림에 파쇄했더니 50주 남겨뒀었거든요. 팔았답니다. 28만 5천원인가. 야, 베리굿입니다. 셀트립 매도했다. 됐습니다, 그러면. 와, 언제 매도했지? 야, 오늘 매도했으면 하여튼 잘한 거예요. 매도했는데 올라간다고 아쉬워하면 안 돼요. 몇 번을 고름을 짜더라도 고름이 채이면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째고 한두 번 꿰매고 말지 내비두면 발다리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거 버릇을 그렇게 들이기 시작해야지. 아, 자꾸 손절 나오네.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 또 손절이냐? 이번에 버텨볼까? 안 됩니다. 자, 회원님. 현대차 매수됐습니까? 매수됐으면 보유 단가 올려보십시오. 자, 50주 매수했으면 50주는 12만 4천원에 대놓으세요. 여기 이번에 쫓아가지 말고 대놓으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이상은 300주 이상은 안살 예정입니다. 당장은. 좀더 사도 되나? 삼성전자가 비중 한50% 정도 있죠. 제가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인가? 그럼 굿이잖아. 비중도 적당히 딱 만들어 놨는데 올라가니까. 현대차 124,700원. 됐어요. 본전값 비슷합니다. 올라가면 먹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50% 맞죠? 야, 닥터케이 머리 안 나빠. 50% 기억했어, 저번에 그러니까. 머리가 아직 안 썩었네요. 여러분들, 한 3분 남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더쭉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여행 떠날 겁니다. 자녀가 두명 있어요. 우리나라 중심지를 보여주고,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아빠 역할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1시 되면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아마 이번 주 못할 것 같아요. 공지도 남겨 드릴 텐데 잘 대응하시고 닥터K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정도로 한 것도 다 이유 있습니다. 닥터K 일주일 동안 없을 거거든요. 여기 살아 그랬어요. 깨지면 어떡한다? 깨지면 더 축소하세요, 이제. 먹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고 팔고 했다면,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하세요, 적당히. 그러면, 여기서 버틴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성화재 괜찮으니까, 삼성화재 괜찮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어. 시총 상위 종목 이만큼 때리 오르면, 적당히 팔라는 세력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밑으로 푹푹 처진다고요? 그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다 던지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성공입니다, 또. 2, 3, 3천원, 4천원 또 먹는 거예요. 그럼 1%또 먹는 겁니다. 여기서 1% 챙겼고, 또 챙기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우 선수가 예전에 신세계 6% 오를 때 치는 11% 먹는 게 그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것까지만 딱 말씀드릴게. 중요한 겁니다. 분봉 매매. 이렇게 딱 터나간 거 보고 사 그랬어. 이거 여기서 딱 여기서 갭 상승에 시작했는데 밑으로 밀렸어요. 잽싸게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평선 또 받쳐놔요. 이렇게 다시 샀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날이 6% 올랐어. 그러니까 여기서 5% 먹고 여기서 6% 먹고 얘가 11% 먹었다는 겁니다. 주가는 6%인 거 올랐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분봉에 하락하려는 시그널 다 무시 안 하고 잘 지키고 다시 매수 시그널 나왔을 때 다시 사놓고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안 깨죠?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입니다. 적어도 내비두지 말자고 절반은 들고 가고 절반은 여기 오면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끊어먹고 절반 왔다 갔다 하자고요. 그러다 깨지면 적당히 던지세요. 다 말고. 그럼 플러스 난거 있기 때문에 손실도 없어요. 별로. 이해되십니까? 저점 있는 샀기 때문에 별로 손실도 없어요. 올라가가지고 또 챙겨 먹으면 돼. 올라가는데 대박 날라간다. 내비두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뚫어 올리면 2300까지 당장은 아니라도 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평선 이거. 음봉인데 양봉으로 자꾸 말아 올리잖아. 30분봉. 이런 거잘 아셔야 돼. 왜? 음봉이면 밑으로 박살나는 게 정상인데, 양봉으로 자꾸 말아 올려. 누가? 외국인 기관이. 뭐 때문에? 바닥권인 것 같거든. 뭘로? 삼성전자로. 조금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던지지 마세요. 아직까지 더 가야 돼. 현대차? 이런 거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하나투어도, 자, 자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투어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 적당히 반등 주면 본인 매수가인 건 내지는 플러스 좀 나면, 아니면 손실 축소되는데 큰 음봉 떨어지고 하면 적당히 털고 나오기. 아시겠죠? 양봉 박박 쓰면 굳이 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밑으로 안 깨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거 깨면 68,000은 밑으로 깨면 67,000 정도 내려가고 하면 적당히 던지세요. 그거 말고 올라가죠? 여러분 수익 날 확률 훨씬 높습니다. 왜? 월봉상 저점이라 그랬어요. 월봉상 저점. 보이시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밑으로 박살나기보다는. 여러가지 판단해봐도. 실적 쇼크. 그래 다 알고 있는 거 이제 나왔어. 그러면 불확실. 발음 안 된다. 불 확실성 해소됐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셀트맨 삼행제는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하면,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저항권이 제법 있는 구간이니까 완전 안심하기는 이르고 너무 흔들림 심해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중구님이 셀트리온 26만 4천원에 20주 추가 매수했다. 26만 4천원. 잘했어요. 여기서 말을 하고 싶긴 했었어요. 지나갔으니까. 삼성화재 100주 매수했다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높게 샀어. 지금 높은데. 얼마에 샀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 예, 배경님. 내일 뵙도록 하죠. 그럼 좀 잘하셔야 돼. 100주면 지금 2700이잖아. 아, 너무 많이 사는데. 다음부터는 50주씩 사세요.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3000만씩 사지 마세요. 1000만 원 정도씩 사세요. 50주 하면 1000만 원이잖아. 그죠? 그거보다 더 작게 사도 상관없어요. 한 500만 원씩 사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이거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본인의 자본금 중에 30%를 안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삼성전자 좀 많이 들어갔어요. 50%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나중에 걷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차도 갖고 있죠. 그리고 삼성화재. 여기서 저점 부근이다. 100주 샀다면 세부 전략 드려야지. 그 이전엔 사지 말고요. 27만 원으로 만장이 밀린다. 27만 원. 잠깐만, 잘 이야기를 잘 해드려야 돼, 이거는. 어차피 흐름을 봤을 때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자, 27만 1000원. 메모 잘 하세요. 닥터K 이제 말씀 못 드려요. 27만 1000원 사진 찍으세요. 사진, 핸드폰으로. 여기 오면 50주 더 사고, 여기 인근 오면 50주 더 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채팅방에서 날려드릴게요. 채팅방 잘 체크하세요. 자유님. 그리고 봤으면 봤다고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체크해드릴게. 28만원까지 올라간다.
근데 약간 밀린다.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세요. 이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자연님 다른 일도 있으시잖아, 그죠? 그죠? 계속 못 쳐다보니까,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려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해되십니까? 사진 찍고 빨리. 근데 이거 보세요. 대박 뛰었어. 눌림목 주면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더 높아요. 그래서 닥터K가 다 던지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뭐그 말이 그 말이네. 다 던지고 지금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한번 챙겨 먹었잖아. 그죠? 그걸 까먹었어요, 저는. 그걸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다 던지면 안 돼. 절반 정도는 던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좋은 상황이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더 세밀하게 하십시오.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27만 밑으로 잘안깰것 같아요. 여기 2평선 몇 개인 줄 알아요? 2평선 4개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2평선 4개 있어요, 4개. 5개. 이거까지 치면 2평선 4개로 완방이 뛰었어요. 거래량 빡시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 단계 레벨 업. 이해되십니까? 얼마만큼? 26만원과 27만 7천원. 20, 대략 28만원이니까 2만원, 30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30만 건 여기까지 노린다고요. 만약에 레벨 업 하면. 이해되십니까? 박스권 막 이루다가 한칸 내려가면 레벨 다음 데가 막 움직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레벨 업 하려고 폼 잡고 있어. 그러면 여기 30만 원까지를 조금 긴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30만 인근 가면 또 밀릴 겁니다. 왜? 펀더멘탈, 시장 점유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래요. 제가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채팅방은 카카오톡에 있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초대합니다. 종구님 열심히 하십시오. 최근에 조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142회까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밑에 댓글 어떻게 달아놨는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하면 무료 채팅방입니다. 다른 채팅방하고 남자만 비교해 보십시오. 입이 쭉 벌어질 겁니다. 안에서 대화 왔다 갔다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도움 될 겁니다. 아, 또 7분 넘었네, 또. 아미코젠. 야, 아까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야, 참, 죽인다. 여기 상위 종목 치고 별로 빠진 거 없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시장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15% 상승.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04 보합권입니다. 코스닥은 부담스러워요. 외국인 기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다 사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야, 콜이 다시 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콜옵션, 풋옵션, 그리고 선물, 외국인 포지션. 외국인이 포지션 많이 돌려냈어요. 자, 여기가 몇 계약이었는가 하면요. 2000계약 좀 넘어가는데, 그죠? 500계약 플러스 권까지 돌아냈으니까 약 3000계약 정도를, 2500계약 정도를 환매수한 셈입니다. 그죠? 개인은 던졌고, 이러면 지수는 양호입니다, 일단. 그런데 콜옵션 좀 달라들죠? 다시. 그러면 약간 흔들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죠? 풋옵션 던지니까 지수 빠집니다. 풋옵션 사면 지수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팁 11, 10입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콜 사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풋 사면 주가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개인이 콜 사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풋을 많이 사면 주가 올라간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기간은 오늘 쉽게 매수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더 받아서 한 1000억대 이상으로 좀 사주면 좋겠다는 바램. 코스닥은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만기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잘 보시고 선물 외국인이 환매수했으면 더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닥터K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K 2시간 동안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닥터K
조그만 거에 사사로운 이익에 목숨 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시고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하는 열이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무료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분들 유료로 돈 받고 무료로 안 합니다. 저처럼. 이해되시죠?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무료로 이야기하는데 들을만 하더라 생각하시면 날려주시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는 분 없다 해도 날려주십시오. 왜? 그래야만 다른 분들이 무료로 제 방송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시청하시고요. 닥터 K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눈 딱. 닥터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